대구의 한 요양병원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 의사와 간호사 수를 부풀려 높은 수가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10억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박준우 기자입니다. 대구 달성군의 한 요양병원.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수가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의사 간호사 1등급 병원에 지정됐습니다. 그런데 의료진 숫자가 실제와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면허만 올려놓거나 간호 인력에 포함되지 않는 관리 인력까지 의료진으로 등록했다는 겁니다. 간호사가 부족하니까 간호사 면허를 막 올려놓고 그다음에 간호사 1급에 알리기 때문에 변동 간호사가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런데 등록을 해서 또 주 2회만 근무한 의사가 주 5회 근무한 것처럼 근무 기록을 부풀렸다는 주장도 나옵니다. 몸도 많이 불편하시고 집도 굉장히 멀어서가지고 매일 출근할 수 없다 해서 처음 조건을 조급해서 건강보험공단은 의료진이 실제와 다르게 등록됐다는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이 요양병원이 최근 3년 동안 부당 청구한 금액은 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전혀 뭐 혐의가 없다 보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신빙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진행한 부분이었고 이에 대해 요양병원 측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객관적인 사실은 법에 의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.